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호입니다. 방학철이 됐습니다. 오늘 건강365에서는 아이들 기성장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 부담도 좀 느끼실 것이고 또 바빠지실 겁니다. 부모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방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나 또 학습, 키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롱다리 만들기의 저자 김성훈 한의원 원장님이신 김성훈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일반 아이들도 또 운동선수 선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운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성장이 절대적일 텐데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병원을 많이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 아이들이 보면 모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 되고 싶다라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또 뭐 그것에 반해서 그런지 요즘 그쪽에 꿈을 가지고 어렸을 때 그 병원을 방문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장 클리닉이라는 것은 이런 아이들 앞으로 자기가 모델이라든가 스포츠 선수가 됐을 때 네. 적당한 키가 될 수 있는가를 네. 보기 위해서 어떤 그 발달된 학문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변질돼서 루키즘 쪽으로 좀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그 키에 자기가 원하는 키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자기의 꿈이라든가 네. 그동안 투자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기 때문에 야가 진짜 커서 적당한 키로 해서 자기 직업에 맞는 키가 될 것인가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미리 그 검진을 통해서 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러니까 키 성장 문제가 지나친 루키즘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키가 네. 그래서 그런 꿈을 이루는데 키 성장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미리 해서 검진을 통해서 봐야 되고 네. 또 이렇게 성장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야가 나중에는 직업하고 맞지 않는 게 될 것이다 그러면 조금 미리 좀 그 꿈을 좀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문가 선생님 말씀하실 때 뭐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발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키 성장에서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성조숙증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 모 병원에서 한 올 6월쯤 됩니다만은 조숙증 환자 애들이 19배 이상 증가됐다라는 예.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임상 현장에서 봤을 때도 아이들이 상당히 조숙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춘기가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 여아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가슴 발달이 시작된다든가 남아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네. 전에 어떤 그 고환이 커진다든가 어떤 그 고환의 변색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를 시작하는 알리는 2차 성징이 또래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경우를 우리가 성조숙증 또 네. 약간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런 경향을 성조숙화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성조숙증 있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뚱뚱하고 좀 크게 보이거든요. 덩치도. 네. 그래서 우선은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성장이나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성조숙증 하면 우리가 그 원인 중에 상당히 드뭅니다만은 성호르몬을 주관하는 어떤 그 분분의 종양이 나타난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심각한 상태지만은 이런 병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성호르몬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성조숙화 경향이 성장도 과속화되죠. 아하. 이렇게 되면은 골연량이 빨리 증가되어서 그 키 클 수 있는 그 시기를 단축시키는 네.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 닫아지게 되죠, 성장판이.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성조숙증 아이들은 이 정상증 발달 아이들보다 그 키 클 수 있는 사춘기 전에 시기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나 저학년 때는 좀 커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성장하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아하. 결국은 어려서는 크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작아지는 흔히 말하는 톨 차일드, 숏 어덜트가 되는 아하.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또 이런 아이들이 보면은 너무 일찍 발달하다 보니까 가슴이 여자들 나오면은 조금 자세가 나빠지고 네. 또 이 어떤 정서적인 위축 때문에 또래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 측만증도 생길 수 있고 네. 또 하나 그 생리라는 것들을 빨리 너무 그 조기에 접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네. 정서적인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도 또래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떤 많이 그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때에 사춘기를 겪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빨리 오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 조숙의 원인을 보면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가 동양인인데 한국 사람인데 너무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어떤 서양식 생활로 변했어요. 아하. 그래서 어떤 그런 고지방이라든가 지방기름식,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잉 영양으로 해서 비만한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 어떤 그 식생활에 그 호르몬이라든가 항생제가 들어있는 육류의 무절제한 섭취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되고요. 두 번째는 자연 환경이 변하죠. 요즘 환경 호르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일회용품이라든가 비닐 제품 용기를 많이 쓴다든가 그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관계되고요. 네. 또 중금속 화공약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가전제품에서 많이 나오는 전자파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임상적으로 어떤 실험 결과에 보면 네. 멜라토닌 합성을 방해해서 아하. 어떤 수면 질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따뜻해진 날씨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정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될 문제인데요. 가정과 사회의 한계면한데 어떤 미스 미디어 그 인터넷이라든가 네. 방송을 통해서 성인 문화를 너무 조기에 네. 접촉하는 어떤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밤늦게 자는 야간 문화, 그다음에 수면 부족, 네.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부족, 그다음에 햇빛 보는 시간이 너무 감소되겠습니다. 아, 예. 예, 이런 것도 문제되고요. 또한 학업 스트레스,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진성 성조숙증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네. 뇌종양이라든가 요즘에 어떤 그 성장 관계되는 호르몬 변화에서 어떤 문제가 네.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요즘 최근 보도에 하면은 뇌에다 CT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방사선 찍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부모가 또 유전적으로 좀 조기 성장했던 어떤 그 유전적인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뇌하수체라든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다음에 그 부신, 고환, 난소의 어떤 그 호르몬 축의 어떤 그 병적인 상태로 이렇게 성조숙이 나타나는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잘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예.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성조숙증은 초반에는 큰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성인 신장은 굉장히 작아서 문제가 된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생각하실 때 나는 어려서 아주 적었었는데 나중에 컸다 이런 분들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크고 있는지 지금 적지만 나중에 클 것인지 뭐 지금 크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유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이가 살이 쪄서 이제 가슴이 나와 보인다.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3학년 이한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야가 어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머리에 기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땀 냄새도 생기더라. 어떤 체취가 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여자아이들 같은 거는 팬티에 질 분비물이 조금 묻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가슴 몽우리가 생기면서 아프다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또 그쪽에 뭐가 그 성징이 생기면서 좀 감각이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남아의 경우에서는 고환이 원래는 그 새끼 손가락 마디만한데 원래는 네. 이것이 갑자기 어른 손가락으로 변했다든가 네. 그다음에 고환 색깔이 옛날에는 살색이었는데 약간 그 짙은 색으로 변한다든가 예. 네.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음모가 약간 생긴다는 개념이 그랬을 때 네. 그다음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갑자기 애들이 말 잘 듣다가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짜증을 많이 내는 어떤 네. 그런 정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흔히 요즘 많은데 어떤 음식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열이 많은 열성 체질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키에비에서 너무 비만하든가 또 그 부모는 작은데 약간 네. 초등학교 저학년 너무 커 보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조숙에 관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애모에 관심이 많다든가 또 어린아들 경우에 상당히 그 질병 때문에 스테로이드 계통약을 많이 썼던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도 약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 치아의 발달이 좀 빠르더라. 용구치가 빨리 나고 너무 빨리 빠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얘가 저 잠을 늦게 자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주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움직임을 싫어하고 음식도 채소는 싫어하고 육류만 좋아한다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이든가 TV 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본다든가. 평소에 집에서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네. 이럴 때 약간 이런 경향이 있을 때 약 한 이것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네. 좀 나타난다면 부모님들은 조금 관심 있게 아이를 지켜보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야가 성조숙이 경향이 있는가는 네. 어떤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본다면 그 중에서 핵심이 성조숙증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비법이 있다면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 성서숙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예. 근데 원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제하는 것이 이제 어떤 예방법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 한방에서는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간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나무들이 초목이 자라듯이 간의 기운이거든요. 몸의 기운인데 이때 그 간하고 관계되는 음식들이 신맛, 신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씨앗 종류를 많이 먹으셨습니다. 견과류. 예, 호도, 자두, 호박씨, 해바라기씨, 뭐 잣 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우유만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두유와 같이 섞어 먹으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많이 너무 덥게 생활합니다. 예. 아파트가 보면은 여름철 겨울에도 막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좀 춥게 생활하는 것이 에너지 전략에도 좋고 성인 문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차단해서 성 호르몬이 아들이 조기에 분비되지 않게끔 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가족 간의 대화가 너무 없고 부모님도 바쁘시죠? 뭐 아버지 아빠 얼굴은 항상 보지도 못하고 아빠가 들어오는 이불 나 같은 그 자리만 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대화를 많이 하는 거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이 너무 부족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치 양계장 닭처럼 뼈가 부슬부슬하고 뼈도 잘 삐끗하고 잘 깨지는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운동을 좀 많이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좀 뛰어놀아야 되겠군요. 그다음에 이제 기지개 펴는 습관을 많이 갖는 거 좋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든가. 스트레칭. 예. 그래서 말초까지 기혈이 순환 잘 되게끔 해주는 거 좋겠고요. 여기서 해독 식품이 중요합니다. 뭐 그 콩이라든가, 그다음에 녹두라든가, 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해독 식품이고 물도 많이 마시는 것이 해독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전에 음식 먹는 것. 안 큰다고 어머니들이 막 더 주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크지 말아라 이렇게 누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다음 비염들이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어떤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사춘기 발달 단계를 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얼마나 성숙하는지 이걸로 해서 한 5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구분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알고 싶습니다. 사춘기 발달, 성발달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그것을 조금 이야기를 안 하고 아이들한테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이들도 자기 어떤 발달에 대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미리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아하. 학교에서도 어떤 그 시간에 사춘기 발달에 대해서 예. 쭉 해주고 어떤 그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캐치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부모님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쑥스럽더라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예. 그래야만이 때를 놓치지 않고 아이의 어떤 그런 기성장애 우리가 적절한 시기를 찾아들어서 그 치료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요. 이 파란색은 여자아이의 성장성 발달의 그 곡선이고요. 예. 빨간색은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좀 빠르군요. 그렇죠. 한 2년 정도 예. 그 빠르죠. 그리고 그래서 약 9년 3개월 초등학교 4학년쯤 지나면은 가슴이 이제 생기려는 조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레스드 버드라는 그 싹이 생기는데 남자아이는 그 11살이 넘어서 한 6학년이라든가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해서 한 3년 정도 여자아이는 가슴 멍울이 생기고 나면 3년 정도 지나면은 초경을 하게 됩니다. 예. 초경을 하면은 기성장이 확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양이 작습니다. 물론 예. 안 크는 건 아니지만은 향후의 성장량이 어른 때까지 한 5cm에서 정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 그러게 되고 남자아이들은 이 그 변성기가 그 급성장기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잘 따져서 예. 혹시 아이도 부모도 자기 어떤 성징 발달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아이들이 보면은 체구는 커졌는데 체력은 굉장히 약해졌다. 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할머님들 뭐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오지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이다 보니까 요즘 비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할머니들 내비둬라. 저 살이 다 키로 간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실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비만과 기성장과 관계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이 그 살이 쪘을 때 그 할아버지라든가 그 이것이 키로 가니까 냅둬라 하는 것은 좀 그 어떤 그 생리적인 과정을 잘 못 이해하고 급성장기 때 탁 살이 빠지면서 크니까 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옛날에 또 못 먹고 살 때 네.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데 네. 이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가거든요. 네. 하나는 지방을 분해하는 데로 쓰이고요. 하나는 그 뼈를 크게 하는 대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이 너무 찌면은 그 아까운 성장 키로 가야 될 성장 호르몬이 지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분해하는데. 예. 그러면은 키는 안 크고 상당히 그 아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만 하면은 또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그 체중이 30kg에서 35kg가 넘어가면은 그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 합성을 빨리 조장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시작해서 이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 조숙의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초까지는 커 보이지만은 결국은 고학년 때 벌써 키의 정체기가 나타나고 네네. 중학교 되면은 키가 안 크고 또래들은 커 올라오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작아지는 그런 아. 경향을 갖게 됩니다. 비만이 기성장의 적이다. 성조숙증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아, 예.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비만하지 않도록 운동도 좀 많이 시키고 공부 시키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아까도 잠깐 질문드렸습니다만은 그 역연령과 골연령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신체 성장에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연령, 골연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 그 뼈 상태를 직접 봐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니 이제 가장 많이 흔히 보는 부분이 이 팔 부분을 많이 보는데. 아, 엑스레이 찍어서 봅니까? 예. 예. 보는데 이제 무릎도 봐야 되고요, 발목도 봐야 되고 네. 또 부모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부모하고도 같이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는데. 예, 그림이 나오는군요. 네, 예, 이렇게 무릎, 발 뒤꿈치, 손목, 부모께서 찍고요. 아이들의 키는 보통 태어났을 때 키가 한 50cm로 태어나고요, 예. 체중은 3kg 내외로 태어납니다. 그때 뼈 개수를 세어보면 한 260개가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그래서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를 지나면서 350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키가 쑥 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마냥 뼈 개수가 늘어나면 좋은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뼈 개수가 이제 350개에서 점점점 줄어들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여자아이들은 초경을 하게 되고요. 예. 그 키 성장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쭉 줄어들어 4차 성장기를 지나면서 뼈 개수가 207개로 완성이 됩니다. 서로 네. 뼈가 융합이 돼서 붙어서요. 네. 결국 뼈끼리 붙은다는 소리는 성장판이 없어진다는 아.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이라든가 손목의 뼈 개수가 어렸을 때는 3개 있다가 4개, 5개, 6개 이렇게 손목의 뼈가 차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발 뒤꿈치도 뒤꿈치 뼈가 없다가 하나씩 생겨서 이렇게 반달처럼 커가서 이렇게 두 개 뼈가 하나로 붙어가는 과정. 예.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아래에 뼈가 두 개 있다가 서로 붙어가서 이렇게 성장판이 없어지는 과정. 네. 이 과정 중에서 뼈 개수가 또래보다 더 빨리 작아지느냐, 또 또래보다 더 빨리 많아지느냐. 예. 그러면 또 빨리 많아진 애들은 조숙의 경향이 있는 것이고 키 클 순간이 없는 것이고 네. 또 빨리 적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 너무 빨리 적어지는 애들은 적게 늦게 적어지는 애보다 키 클 순간이 적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 체중 키가 작아진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옛날 그 최홍만 선수 왕성하게 옛날에 활동했지 않습니까? 네. 크고 그렇죠. 그 선수 보면은 사실은 그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예. 과다하게 분비돼서 그렇게 골격이 크게 됐다. 네. 그 말은 성장 호르몬이 그렇게 크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결국 성장 호르몬이 키 크게 하는 가장 주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개체의 성장을 통해서 끝내고 네. 이제 성 호르몬으로 이세를 만들고 또 그 후손을 만드는 과정인데 일단 개체가 잘 커야 네. 또 후세도 좀 좋은 후세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아이 때는 성장 호르몬이 주관하는 때죠. 그래서 잘 커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중요한 것이 수면 중에 생긴다는 거죠. 아, 예. 수면 중에 특히 밤 9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가장 피크 타임이죠. 예, 일찍 푹 좀 재워야 되겠네. 네. 한참 공부할 시기인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예. 있는데 참 이 성장 호르몬 상당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키 크는 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금 잠을 잘 좀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질환들이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결국 수면의 질, 수면의 예, 시간이 예.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그 원인들이 보면은 아이들이 그 성장통이 있다거나 또 뭐 아토피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천식, 그다음에 비염이 있다거나 네, 네. 그럴 때 잠을 깊이 못 자게 되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또한 뭐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하느라 잠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예, 것이고 예, 예.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제어해 줘야 되는데 특히 요즘은 부모님들이 늦게 자니까
아이들도 덩달아서 느껴져요. 그러더만요. 어, 그래서 예, 참 예. 그런 것도 부모님들이 조금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TV 시청을 좀 안 한다든가 네. 좀 독서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고요. 비염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전에 열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예, 예. 요즘 상당히 아이들이 그 음식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이 상처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어, 이 그림을 보시면은 뇌가 충혈이 됩니다. 예. 어, 스트레스도 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음식 때문에 충혈이 되고 그러면 뇌에서 CO2 분압이 높아지고 예, 예.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고 그다음에 교감신경 한계하니까 잠을 또 깊이 못 자요. 예. 어, 이런 애들은 더우니까 막 저녁에 땀도 쭉쭉 흐르고 식은도 모르고 찬 뒤만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잡니다. 한게 자꾸 깨면서 문제 되는 거죠. 예, 겨울에도 창가로만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넌 냄수면이라는 그 차원까지 떨어지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면이 불량해지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예, 예. 키도 작아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키를 크게 할 수도 있지만은 피로도 풀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또 산만하고 집중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짜증과 신경질을 많이 내는 그런 예. 그런 경향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요인들을 찾아서 잘 치료해 주는 것이 뭐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분 보니까 과다 행동 장애 아이 네. 집중력보다 네. 그래도 뭐 치료해도 잘 안 돼서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비염 네. 이런 때문에 잠을 못 자 가지고 네. 뭐 무호흡증까지 네. 그것 때문에 그런 증상이 빚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고 치료하고 좋아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무호흡증도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그 부모님의 코를 고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 예, 그리고 예. 숨을 쉬다가 멈추는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기도 저항 주문에서 이 코로 들어가는 그 기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편도라든가 아데노이드에 대해서 막혀지면서 구강호흡을 하면서 나타나는 상기도 저항 주문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코골이도 그게 해당이 됩니다만은 네. 이런 아이들이 그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데 네. 그림을 보시면요, 그 비염이라든가 편도 아데노이드가 부어서 코로 들어가는 숨길이 좀 좁아지고 그다음에 비강 점막이 충혈되고 그다음에 비강 순환이 장애가 되고 정상 비강 호흡이 안 되니까 구강 호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깊은 숨을 방해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장 장애가 나타난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이제 다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해서 네. 비염이라든지 무호흡 같은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 거죠? 네. 예. 이제 원인 질환을 제거하면은 예, 예. 예를 들어서 성장 장애에서 야가 야누증이 있다 그러면 네, 네. 야누증 때문에 야가 자주 깨고 잠 못 자니까 예. 야누증을 치료 줘야 되고. 아. 또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서 깊은 숨을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네, 네. 그러면은 그걸 치료해 주면 예. 당연히 몸이 정상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키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아하. 영향을 미쳐서 기성장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거를 해야 기성장이 잘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아이들의 기성장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네. 짧네요. 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에게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가 성저수증이었는데요. 성저수증은 사춘기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춘기가 늦게 오는 성저수증을 예방하는 어떤 그런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저수증은 키성장애 어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정서적인 위축, 어떤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키성장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어떤 그런 키성장애 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 아이한테 단순한 키 메센치가 아니라 어떤 꿈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어떤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맹자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묘지에 맨 먼저 가서 삶의 유한성을 알게 하고 또 시장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설계도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당으로 갔던 지혜. 맨 먼저 공부만 시키는 우리들과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